진중하게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유쾌하게 딱게 담는 게 좋으세요? 저희는 유쾌하게. 아, 유쾌하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내가 아이콘 TV를 찍다니. 아. 아이콘 TV? 버스 뮤직에 캐릭터에 대해 엄청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여드릴 거를 앞으로 들어주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그 머리는 마음에 드시나요?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살 빼고 자신감 올라가지고. 비주얼로는 저스트 뮤직에서 노창 다음? 한 2위 정도? 돌진님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대표님? 어떤 느낌이라고 말해야 되지? 잠깐만, 머리 지금 웃기게 나오고 있네. 아, 나 시작도 안 했는데 망한 거 같지? 안녕하세요, 아이콘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스트 뮤직의 새 멤버 한유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기타리스트와 작곡가 그리고 편곡가로서 여기 음악 세계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최근에는 가수의 포지션으로 저스트 뮤직에서 아티스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졌던 거에 대한 해명을 좀. 늦어졌던 이유는 사실 저 말고도 멤버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분께서도 조금 미루신 것도 있고, 저는 다이어트도 있었고. 제가 그 돼지였을 시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자, 밑에도 뭘 먹고 있었어요. 스윙스 형이 오케이, 나 너 음악적인 거는 무조건 인정하고 리스펙해, 대신 너가 가수가 되고 싶고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면 멋있어져야 하고 살을 20kg 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집에 뛰어갔어요. 그날부터 6개월 동안 37kg를 빼고 다시 형 앞에 나타났어요. 95kg였는데 지금 57. 넌 뭘 해도 되겠다, 우리 계약하자 라고 해서, 진짜로 내가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거를 딱 중심을 잡게 해준 사람들이죠. 그게 좋습니다. 그 형님 정말 저 이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형 중에 한 명이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또 모두에게 미움받는 그 형, 정말 혁명가 같은 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본받아야 될 게 많은 형인 것 같고, 살만 좀 빼면 좋고, 고지방 저탄수 화이팅. 구경을 혹시 좀 시켜주세요.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여기가 메인 룸이에요. 사실 원래 여기는 그 작곡가 쿠시님께서 쓰시던 블랙 레이블 녹음실이었는데, 옮기시면서 저스트 뮤직이 또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쭉 나와서 커트 코베인이랑 우주비엔 저스트 뮤직을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아담하게 제 방이 있습니다. 아, 지금 메세나폴리스에서 스윙스 씨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얹혀 살고 있는데 스윙스 씨가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스윙스 형이 저를 너무 예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옷도 스윙스 형이 사준 건데, 발렌시아가 140만원짜리 하는데, 사실 저 이런 거 안 어울리는데. 하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사실 할 게 다 하긴 했는데. 같이 사신다고 하셨던 집을 네, 군TV가 쳐들어가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스윙스의 메세나폴리스 최초 공개고요. 저도 월세를 어느 정도 이만큼 내고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다 같이 한번 가셔서 보시죠. 가기 전에 스윙스 씨한테 한번 전화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 요한아. 어, 형.